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인터뷰에서 모신 분은 식탁이 있는 삶의 김재훈 대표이사입니다.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영역을 또 새로운 프론티어를 개척하고 있는 아주 젊은 그런 기업가입니다. 우선 사업비 소비자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김재훈 대표께서 지금 한몇년 되셨습니까? 지금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14년. 예예. 사업 업력이 14년이 굉장히 예예. 예, 직원들도 꽤 많으시죠? 한 60분, 60여 66, 명. 예 60명이면 정도입니다. 다 60명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예예, 맞습니다. 사업 모델을 보통 고객들이 식탁에 있는 삶을 잘알수 있게끔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저희 식탁이 있는 삶은 고객들이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하시고 앱으로도 폰을 통해서 이제 구매하시는 식품 이커머스 전문몰이고요. 식품 이커머스 예. 전문몰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업 영역은 산지에 신선한 좋은 이제 농수 축산물 그리고 이제 가공품들을 저희가 큐레이션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입혀서 소비자분들께 이제 전달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도 개발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산지에 특정한 그런 식품을 또 계약 재배를 하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부가가치를 입힌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고객들하고 연결하는. 예. 저희가 이제 그 고객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스페셜티 시장을, 푸드 시장을 이제 개척한다고 하는데, 이제 좀 차별화된 진입 장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에 없는 신품종 농산물이라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저희가 이제 농가들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출자를 해서 공동연합체를 만들죠. 공동연합체를 만들어서 그들하고 이제 새로운 농산물에 대한 재배 기법이라든지 그리고 수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큐베이팅한 다음에 시장에 이제 공격적으로 확대해서 이제 내놓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고 저희만 구할 수 있는 그럼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고객들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멤버십 같은 거 저희가 이제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고객들도 있고요. 있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고객들의 확대 그리고 이제 고객들의 이제 다양한 이제 니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또 유치하기 위해서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도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그럼 SNS라든지 멤버십하고 일반 고객들 사이의 비중은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멤버십 고객들 같은 경우는 한60%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신규 가입 고객분들이 한40% 정도 됩니다. 40% 정도.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서 구입이 할수 없는 특별한 그런 이 품목을 개발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상품에 대한 철학이 고객들한테 이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경험 특별한 제공하는 거. 스토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대표 상품이 이제 초당 옥수수입니다. 아, 초당 옥수수. 예. 이 초당 옥수수가 뭐냐면 보통 이제 일반 옥수수는 껍질을 벗겨서 삶아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장에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초당 옥수수 같은 경우는 껍질만 벗겨서 생으로 먹어도 더 주이시하고 사과보다 답니다. 원래는 그 출생지가 어딥니까? 초당 옥수수가. 원래 초당 옥수수가 미국에서도 많이 먹고요. 유럽에서도 많이 먹고 우리나라만 이제 찰옥수수 계열의 이제 옥수수를 먹어왔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슈퍼 스위트콘이라고 해서 생식용 나록수수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 처음 아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초당 옥수수 자체가 우리나라 재배 환경이라든지 기온에 적합한 품종은 아닙니다. 좀 그리고 더운 데 나기도 예, 하고. 더운 데 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기온이 또 일정해야 되고 또 이게 재배 환경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재배를 시키기에. 그런데 이제 8년 전에 8년 전이면 몇년 정도 됩니까? 8년 전이니까 2020년, 지금 한 12년. 2012년, 13년. 예, 그 어떤 정도. 계기로 그 초당 옥수수 인기를 줬습니까? 제가 이제 일본 푸덱스 박람회에 관심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옥수수를 그때 봤었습니다. 처음. 이 미국에서 나온 제품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먹어보고 너무 제가 좀 크리에이티브하다는 그런 부분도 느꼈었고 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품을 고객들한테 제공하게 된다면 고객분들한테 좀 뭔가 새로운 즐거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새로운 제품군을 만들어내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는 거네. 네네. 제품군을.
그래서 국내에 들여와서 소량 이제 재배를 해서 뭐 백화점의 바이어분들, 식품 종사자분들께 이제 맛을 보였는데 이게 무슨 옥수수냐고, 여물이지. 이건 무조건 안 된다. 우리나라 또 재배 환경에도 맞지 않다. 그렇게 하셨는데 기존에 우리나라 이제 농식품 유통이라든지 이런 보수적인 이런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구조에서 뭔가 이제 좀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만의 진입 장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임팩트 강한 그런 아이템이 우리의 미래 전략이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 이제 무작정 초당 옥수수를 저희 그 부친께서 유일하게 이제 물려주신 재산이 땅이 조금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험 재배도 하고 시장에도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옥수수가 시장에서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부각이 돼서 지금 현재 저희 회사를 있게 한 아이템이죠. 그러면은 이제 초당 옥수수가 2012년에 도입이 돼가지고. 네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시장 규모가 얼마 됩니까? 전체 시장 규모가. 전체 시장 규모가 아직도 이제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전체 시장 규모는 한 300억 정도 되죠. 300억인데 지금 시장은 이제 성장 단계로 보면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도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아직도 네. 시장은 계속 확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럼 봅니다. 사업가로서 이제 그 시장이 얼마만큼 확대될 거로 봅니까? 저는 이 뭐 일반 찰옥수수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초당 옥수수 시장이 그래도 연간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시장 정도는 가지 않겠나. 그럼 이제 그런 시장이 3천억에 4천억 정도가 되면은 어쨌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자기가 사업가로서 이제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면은 뭔가 내가 그 시장을 만들었다. 네네. 예, 그 상품을 내가 만들었다. 네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3천억에 4천억 정도 시장을 만들었다는 거는 네네. 많이 만들 수가 있으면은 네네. 그러면 상당한 기여를 한 거네요. 고객들한테. 그 부분이 뭐 이 식품 사업을 하는 사람의 저도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저도 이제 농민의 자식으로서 상당히 이제 좀 뿌듯하고요. 찰옥수수 시장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찰옥수수 시장이 연간 한 7천억 정도? 7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되죠. 생각보다 크네요. 예. 그 식품 시장이 보통이 아니네. 네네. 그러니까 뭐 전문 용어로 하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먹어왔던 찰옥수 시장만 있는 걸 알았는데, 네네. 거기다가 초당 옥수 시장을 만들어서 네네. 그 시장을 고객들한테 선사했으니까 상당한 기여를 한 거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초당 옥수수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뭐 찰옥수수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고객들의 새로운 경험을 또 뭘 또 선사한 게 저희가 이제 동굴 속 고구마라고요. 예, 그거 제가 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예. 동굴 속 고구마라고 해가지고. 예, 예. 예, 그거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농가들하고 상생하고 매칭 펀드로 같이 이제 산지 기반의 투자를 통해서 시장에 이제 고품질의 가치 있는 상품들을 이제 내는 구조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뭐 고구마를 살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편익 상품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가분들도 시세가 너무 떨어지고 돈이 안 되네. 예, 돈이 안 되는 거죠. 돈이 돼야 되는데. 돈도 안 되고 여러 군데서 공급하는 곳들이 너무 많으니까. 과잉 생산되고. 예, 과잉 생산되고 절대적으로 공급이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뭐 시장에서도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마켓이나 이커머스에서 정말 뭐 산지 수매가에 못 미칠 정도로 막 팔립니다. 비극적인 일이네. 정말 비극적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커머스에서는 뭐 고구마 한 박스를 팔아서 안 남아도 이 택배비 따먹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예, 많이 판매를 해서 택배비를 많이 택배를 많이 보내게 되면 택배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윤을 챙긴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차별화되고 농가들한테도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입히고 뭔가 차별화된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좀 이제 농가의 이제 새로운 가치 창출 모델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소득 증대에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량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 전량 또 저희가 수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굴 속 고구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굴이 보통 이제 그 땅에서 캐면 잠에서 깬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잠에서 깨게 되면 이제 고구마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이제 가정에서 받아보시면 오랫동안 이제 보관도 안 되고 잘 썩고 또 당도도 떨어지고 그런데 고구마의 물성상 고구마가 계속 잠을 자게 되면 수분은 증발되면서 정말 신선하고 건강한 고구마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굴 속 고구마 같은 경우도 이제 8년 전에 경상북도나 이제 동굴이 많은 남도 쪽이나 이런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적절한 고구마가 잠잘 수 있는 온도 습도를 찾아서 이제 동굴들을 찾아다녔죠. 그 고구마가 영원히 잠을 잘 수 있으면 훨씬 더 이게 당도나 이게 좋다 이야기죠. 그렇죠. 잠이 깨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보관할 수 있고요. 되고. 고객들도 받아봤을 때 좀 더 이제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또 썩거나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동굴 속 고구마도 어떻게 보면 동굴에서 저장시키고 관리하고 이런 비용도 크지만 시장 가격보다는 그래도 좋은 가격에 더 좋은 품질에 또 고객들이 만족을 하시고 맨 처음에 어디에서 그걸 계약 재배했습니까? 경북 영덕에서요 하고 영덕에서. 있습니다. 지금도 영덕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년 단위로 저희가 이제 불허를 받아가지고 농가하고 같이 계속 이제 연장해서 그 동굴을 계속 이제 관리하고 그 동굴을 이제 허락을 받아 동굴 안에서 이제 도구마를 그리고 씨앗은 저희가 이제 영덕군에서 예. 저희가 이제 무병묘 관리라고 건강한 묘를 저희가 이제 싹을 틔운 다음에 해수도 뿌리고 해서 건강하게 난 다음에 고구마가 수확되고 나면 수확된 고구마를 이제 큐어링 시킨다고 하죠. 캔 상태에서 이제 땅에다가 한 반나절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굴 속에서 이제 전량 넣어두는 거죠. 동굴 넣는다는 이야기는 동굴 숙성을 시키는 거죠. 그 동굴 땅에 들어가지 않고 동굴에 그냥 예 동굴 안에 하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품목들도 있고 그럼 고구마를 쏘기는 거네요. 고구마를 쏘기는 거죠. 고구마가 맞습니다. 햇볕이 안 들게끔. 예예. 예. 그러니까 아주 지금 그 김재훈 대표 이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그 국내의 보통 고객들이 맛볼 수 없는 종류의 그런 종류의 아이템을 선정해서 계약 재배를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좀 많은 부가가치를 더해서 그렇게 해서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네, 쪽에 많이 해온 거네요. 예, 예. 계속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이제 국산 품종 예. 전통 방법의 이제 재배법을 부활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토종 농산물들도 이제 부활시키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그 경기도 광주 예. 분원에서 이제 분원 배추라고 했습니다. 궁중에 진상하던 배추. 근데 이제 그 재배법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안 됐었는데 그런 재배법이나 이걸 이제 발굴해서 뭐 농진청이나 이런 또 식량과학원이나 같이 연계해서 그런 품목들도 시장에 이제 알리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도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고객들이 할 수 있게 돕고 또 지금 잊혀져가는 그런 새로운 농작법 같은 것을 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판매하는 것 중에 이베리코 네네 예,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베리코 베오타 이제 100%라는 예. 이제 고기가 있는데 돼지고기죠. 돼지고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베리코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이베리코라고 하면 이제 뭐 도토리와 올리브유만 먹고 자란 돼지다. 그리고 자연 방목에서 막 띄워놓은 돼지다. 그 이렇게 이해하죠. 예,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베리코가 스페인 법령에 따라서 다양한 등급으로 나뉩니다. 다양한 등급으로 나뉘고 베오타 100% 그리고 베오타 세보 세보 데카포 이런 다양한 등급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GMO 사료도 먹이고요. 그리고 가두리에 양식장에 이제 가둬놓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키우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베리코가 뭐 4대 집니다. 그리고 자연 방목에서 키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유통업자들이 대표적인 그런 키워드들을 표현해서 이제 쓰다 보니까 좀 이제 문제가 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축산 농가들하고의 이런 또 시장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런 제재가 한번 들어왔었고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거는 그 현 지역에서는 정말 소량만 나오는 돼지고기거든요. 100% 자연 방목에서 키우고 그리고 정말 이제 올리브유와 이제 도토리나 이런 자연 생식만 이제 섭식해서 이제 키우는 그것만 먹어서 이제 키우는 돼지인데
어떻게 보면 유기농 그 이상의 건강함, 이제 그런 돼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물론 이제 무항생제고 저희가 국산 한우도 팔고 그리고 무항생제 돼지도 팔고 저희도 이제 흑돼지도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이 축산 전반적인 이 우리나라 환경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뭐 다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개선도 돼 있지만 뭔가 고객들한테 좀 더 차별화된 경험도 제공해야 되지만 내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돼지고기를 좀 전달하고 싶다. 좀 스페셜하게 우리 고객들한테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베리코 베오타 100%를 이제 독점적으로 수입을 해서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됐고요. 뭐 그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기농 그 이상의 건강한 그러니까 돼지죠. 새로운 그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네네. 산지를 네네. 이제 개발한 거네. 네, 그렇습니다. 개발해가지고 국내에 소개한 거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키로당 얼마나 됩니까? 지금 키로에 키로에 뭐 한 2만 5천원 정도? 2만 원. 그러면 보통 가격하고 저희 국내산 일반 저희가 사 먹는 브랜드육하고는 한 두 배 가격 차이 납니다. 그래도 뭐 사람들이 좋으면 네. 뭐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하겠죠.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지만 소고기 이상의 맛과 향미와 풍미를 즐기실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명칭이 이베리코 베오타 베오타 100%. 100%구나. 예.